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소장님. 자, 최근에 화물선 운임 지수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해운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나요? 네, 뭐 해운주들이 뭐 최근에 그 운임 하락으로 인해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SCFI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 2000포인트 전후를 지금 움직이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비해서 이제 BDI 지수라고 이제 건화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30일 날 965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어저께 뭐 1813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뭐 3주 동안 한 850포인트 오를 만큼 그만큼 이제 가격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운임이 올라간 이유 자체는 이제 곡물이나 이제 원유, LNG, 특히 이제 석탄 관련된 그런 이제 운송이 이제 증가한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BDI 지수는 아마 4분기까지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다 강달러가 지속이 되면서 지금 뭐 해상 운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달러로 이제 수령을 하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달러 환차익도 지금 기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관련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해운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강한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종목은 아마 대한해운 아마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국내 대표적인 이제 펄크, LNG, 탱크선 운반하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반기 실적은 이제 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매출이 5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65% 증가한 1,423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일단 뭐 지난주에 BDI 지수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관련된 수익성이 향후에 좀 개선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지금 뭐 예상처럼 된다라고 하게 되면 4분기에도 BDI 지수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벌크선 관련된 회사들의 수익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전용선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다른 회사보다 안정적인 이제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회사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자회사 이제 대한해운 LNG가 지난 8월에 두 척의 신규 LNG 선을 취항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매출은 이제 3분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잡히게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두 척이 더 투입될 예정이니까 그런 점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도 지금 매출 기준으로 한 30%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41% 증가한 2,884억 정도가 지금 컨센서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 지난주 이제 시총을 보면 한 7,2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 PER이 2.9배 수준으로 여전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기관들이 2주 동안 한 120만 주, 그다음에 연기금도 35만 주 정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2,150원 선에서는 매수하시는데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목표 가격은 전 고점 수준이 2,5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좀 박하게 해서 2,000원을 만약 깬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화물선 운임지수가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해운주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심주로 대한해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최근에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타이어주에 관심 갖는 분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3분기 국내 기업 실적 컨센서스가 좋아지는 섹터가 별로 없는데 그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주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말씀해 주신 대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도 호실적을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이어주에 대한 관심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글로벌 완성차 판매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반도체 부족 문제 아직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데 그래서 연말부터는 완만하게 진정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완성차가 많이 팔리면 자연스럽게 타이어도 많이 팔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원재료비 부담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고무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에 고무 가격이 완만하게 좀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고 국제 유가도 약세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비 부담은 이전 대비해서 상당 부분 절감되기 때문에 이제 타이어 업체의 수익 개선을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고수익성 SUV와 고급차 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SUV 타이어 그리고 고급차량 타이어 판매 비중이 확대되면서 그래서 마진을 꾸준하게 개선시키는 모습들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전기차용 타이어 배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높은 하중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고성능 타이어의 판매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도 현재 타이어 업체의 질적 성장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어주 내에서 이제 관심주로는 그 대표주라고도 볼 수 있는 넥센 타이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넥센 타이어는 전 세계 100여 개국 이상의 지역의 신차용 타이어 그리고 교체용 타이어를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해외 판매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중요한데 해외 매출이 완연하게 살아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물류 대란으로 통한 이제 비용 급증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반기 적자가 지속됐지만 북미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가 안정이라든지 각종 비용 부담이 완화가 되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보통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에 주가 상승 탄력이 강해진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현재 위치에서 재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대차의 아이오닉6의 신차용 타이어 2종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되는 타이어 같은 경우 다양한 기후 조건이라든지 악조건에서 뛰어난 제동력을 제공하는 사계절용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량 신차 타이어 꾸준하게 공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요가 창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 급등 이후에 최근 시장 급락으로 조정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오늘 밑꼬리를 다는 걸로 봐서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는 있다라고 보니까 재반등 한번 노려보겠고요. 매수가는 7,0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6,4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어주 중에서 넥센 타이어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